또 뛴다 또 뛴다. 오늘 엄청 뛰네. 잡았다고? 잡았다고? 꼬리 있으면 올챙이잖아. 어, 요거는 아, 다리가. 그렇지. 아니 이건 올챙이. 아니 아니 이거 잠깐만 꼬리, 있어봐. 꼬리가 있잖아. 앞다리도 있는데. 나는요 에그박사 채집의 왕이지. 저번 시간에는 5분 만에 생물 채집을 해서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 나는 어느 곳에 가든 무조건 채집을 할 수 있다고. 자 이번에는 어디에서 채집을 하지? 이번에도 내가 우승을 거머쥘 테다. 나는 채집의 고수 웅박사. 하지만 저번 대결에서 꼴찌를 하고 말았지. 그러나 이번에는 꼭 1등을 해서 수박을 먹고 말 테다. 에그박사, 양박사 기다려라. 내가 1등을 해주겠어. 나는 양박사. 저번 채집 대결에서 아쉽게 2등을 했지만 오늘의 목표는 1등이다. 오늘 그 계곡 생물을 채집한다고 들었는데 거기다가 1등을 하면 맛있는 수박까지 먹는다고 하네. 아, 오늘도 빠르게 채집 한번 해보겠어. 너무 재밌겠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 양박사 웅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생물 찾기 생물 채집 대결. 이번에는 계곡편. 와 오, 저번에는 종합생물 채집편이었다면 이번에는 바로 테마를 정했습니다. 이번엔 좀 시원하겠는데? 오늘은 1시간으로 하자고. 아, 제한시간이 저번 시간에 2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시간 분해하면 60분. 이게 첫 번째 순서가 조금 불리하다는 그런 또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채집 장소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저번 에그박사가 5분 만에 사슴벌레 잡은 이유도 내가 갔던 곳이 사슴벌레가 옆에 있었던 곳이었어. 근데 거기 있는지 몰랐어 그럼. 그치. 뭐 알겠어 그거. 자 그래서 순서를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박사 먼저. 아 아니야 지난번에 웅박사 마지막 했으니까. 아니 하나씩 뽑고 이제 싹 보여주면 되냐. 웅박사 먼저 뽑게 해줄게. 오늘 내가 좀 운이 좋을 것 같아. 꼴찌 꼴찌. 2시간 거의 꽉 채웠죠 그때. 자 웅박사 뽑고. 양박사 뽑고. 자 공개하겠습니다. 한 명씩 나가서. 어 나쁘지 않아요. 2번인가 봐. 2번인가 보네. 2번이네 2번. 양박사까지 공개하면 또 1등인가? 아. 야. 자, 여러분들 저는 세 번째,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농당농당농당. 알아요. 5분 컷 되는데. 자, 반딧불 나가라. 반딧불 나가라. 와! 자,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자, 지금 딱 3시입니다. 참가의견 이거 어디 있는데? 3시입니다. 참가의견 이거 어디 있었는데? 출발 일단. 출발. 자, 출발. 자 지금 갈견이가 저번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겨울에도 잡고 그리고 여름에도 잡아봤는데 무조건 통발에 잡히더라고. 지금 에그박사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녀석 중에 한 녀석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통발 채집은 불가능하고 이 채집 장소를 이동해서 반도를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9분 만에 채집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에 갈견이를 찾아라. 출발. 반겨주고 있습니다. 삽살개가. 어 지금 물이 많아요. 자 양박사 입수합니다. 갈견이가 여기서 발견된 건 맞잖아. 어. 최대한 저기 숲으로 한번 뒤집어 볼 거라고. 맞다고. 자 과연 얼마나 걸릴지 우리의 양박사. 에? 네, 지금 발목이 돌아가. 별의 별거를 참. 아, 참갈견이 잡아가지고! 아니, 몇 분 지나냐고! 일단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우리 양박사. 침착하게 잡으면 되는데, 굉장히 급하게 잡고 있죠. 자, 에그박사가 과연 도와줄지 의문입니다. 에그박사 도와줄 거야? 어? 도와달라는데 도와줄 거야? 도와줘! 아, 근데 잡고 있기만 하면 돼? 자, 알겠습니다. 에이,
이거 뭐 거의 2인 1조 아닙니까 이거?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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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시 잠시 갈견 잡았습니다. 버드치입니다. 에? 버드치입니다. 버드치? 아니 잠시 한 마리 더 있잖아. 어 위에 거는 아닌데? 아니네 얘 갈견이 같은. 갈견이네요 얘. 자 참갈견이 몇 분이죠 지금? 자 현재 18분 지났습니다. 18분? 이 갈견이 맞나요? 참. 네. 네가 가자 누가 잡은 거야? 내가 잡은 거야. 도와줄게. 내가 올렸는데? 아니 근데 참갈견이랑 갈견이가 너무 이게 어? 어릴 적에는요. 어릴 적에는 구별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참갈견이 갈견이 있다. 갈견이가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멈춰 주세요. 그래 이번에 갈견이 웅박사 갈견이 참갈견이 좀 헷갈리게 됐어. 자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 미션 20분 만에 양박사가 성공했습니다. 웨이블스님 축하해요. 일단 지금까지 우승 후보 아닌가요? 축하 축하. 이제 그만 저를 놔주세요. 강생코 강생코. 자 그다음 웅박사 차례니까 저희 그러면 이 친구를 일단 다시 풀어주고 집으로 보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갈견이. 어 그래도 갈견이만 다 잡았네. 웅박사에는 웅박사는 또 어떤 생물을 잡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자, 거는 고민 없이 바로 뽑아야 돼. 일단 개봉한 순간 짜! 올챙이! 자 현재 3시 33분입니다 4시 33분까지 올챙이 신기록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갑니다 바로 갑니다. 잠시만 최고 신기록 나올 것 같은데. 자, 다 보이는데 잘 보이더라도 이게 안 잡힐 수 있어. 지금 레그를 한 번도 안 끊었고. 자, 자 뛰어갑니다. 자, 에그박사 5분 컵보다 빠를 뛰. 여러분 지금 시즌이 시즌인지라 대부분의 이제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됐죠. 앞다리 뒷다리 나와가지고. 아니, 양 되는데? 홍박사 뒷다리까지 인정해줄게. 여유롭다. 나 같은 올챙이. 5분 컷. 아, 상당히 많이 죽었어, 실력이. 아니, 홍박사 어디 가는 거야? 같이 가! 3시 43분, 10분이 올렸고요. 10분이 더 지나간다면 양박사가 1등으로 올라섭니다. 오. 아니, 올챙이도 못 찾아? 이제 딱 19분에 잡으려고. 아, 재밌게. 오케이, 오케이. 올챙이 찾으러 출발. 자 19분째 잡아보겠습니다. 또 뛴다 또 뛴다. 오늘 엄청 뛰네. 뛰어 말랐어. 물이 말랐다. 개구리 엄청 많은데? 개구리만 있어 지금. 잘못 골랐어. 잡았지. 잡았다고? 잡았다고? 꼬리 있으면 올챙이잖아. 어 요거는 아 다리가 잠시. 아니 이건 올챙이지. 아니 아니 이거 잠깐만 있어봐. 꼬리가 있잖아. 앞다리도 있는데? 어 앞다리가 있는데 이거는 자 이거 인정해줄까요? 인정 인정 일단 담아. 자 일단은 19분에 잡았거든요? 19분에? 아 얘는 조금 불 아닌데 근데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뒷다리까지 인정한다고. 어. 아 웅박사 아니 이거 꼬리가 있는데 이거 올챙이지. 아니야 우리가 처음부터 뒷다리까지 인정한다고. 어디까지 올챙인지 네이버에 보세요. 자 일단은 19분에 잡았고요. 자 양박사 어 내가 이제 검색해볼게. 어 올챙이 맞다. 올챙이다. 올챙이 맞잖아요. 아 오케이 인정. 19분. 야 이렇게 자 이렇게 올챙이를 사전에 올챙이 검색. 맞았어. 자 여러분들 올챙이 기준은 이렇습니다. 꼬리가 남아있을 때까지 올챙이고요. 아 이렇게 꼬리가 게임을 없어지면 네 개구리죠.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또 하나 배웁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개구리가 아니라 올챙이. 올챙이 30일. 자 이 친구를 다시 저희가 풀어. 참 애매하죠? 얼굴을 봐도 야. 아직 그 올챙이에 얼굴이 남아있어. 자 이 친구는 참개구리 되겠지? 잘가. 일단은 역시나 채집고수 웅박사가 1등으로 올라섰죠. 현재 스코어가 웅박사가 이제 1, 2분 차이로 1등. 달리기가 너무 빠르더라고. 촬영을 못하겠더라고. 뛰어다녀? 개구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 과연 뚜뚜뚜뚜뚜. 자 오픈. 오! 잼제리 수채! 자,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잠자리 수채! 자, 갑니다.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뭐 1분 더 줄까? 4시로 시작해줄까? 안 돼, 59분. 59분 시작합니다. 자, 렛츠 고! 이동! 과연 그는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오! 안녕, 잭슨.
저 친구가 그때 양 박사 인사했던 친구죠? 오랜만에 다시 왔어. 안녕. 어? 손 흔들고 있어. 손 흔들고 있네요. 오! 미끄러워. 와, 여기 잠자리 진짜 많아. 근데 잠자리 성체는 안 됩니다. 수체예요. 물에 사는 거. 오! 설마? 다슬기 있고 옆에 기어다니는 친구. 이불컵!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이거. 자, 여러 귀여운 친구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수박 맛있게 드세요. 아, 수박을 또 맛있게 먹으라고. 자, 우선 급하게 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번 편도 분량 안 나오는데 어떡해? 아, 지난번에도 거의 5분도 안 됐었잖아.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잡아가지고 5분도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여러분들 1, 2분 만에 제 분량이 끝났다고요? 자, 오늘 계곡 생물 타이머택 오늘의 1등은 역시나 에그 박사. 야, 2분 만에 잠자리 수채를 잡아버리고. 자, 1등 오늘 상품은 수박입니다. 자, 오늘 여름 맞이 또 계곡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시원한 계곡에서 이거 무릉도원이라고 하죠, 신선놀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발 너무 차가워. 수영할 거야 수박이랑? 어, 얘, 이거 그 벌칙 아니야? 너무 추워 너무. 오, 벌칙 아니야 이거. 벌칙. 아까 너한테 지금 너무 차가워. 자, 하나 둘, 에그박사 파워. 와, 맛있겠다. 자, 오늘도 영신아 에그박사가 체집에서 2분 만에 체집 성공하면서 우승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어느 곳에 가든 이번에 제가 체지방이 될 수 있어요. 양박사, 엄박사 열심히 연습을 좀 하라고. 연습할게, 연습할게. 자, 다음번에는 엄박사 어느 곳에 가서 체지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 둘, 셋. 안녕. 우와, 빠져라. 거의 이거 다 먹는데? 어머, 되나?